이거로. 또 봐. 이거요. 어이, 아니요. 니가 해봐라, 숙이니가. 이게 한 마리 되는 거 같아, 참. 나는 짓지 말아주세요. 이거 해가지고, 응? 아, 하나는. 어디 갔노? 맞아요, 맞아요. 요리하고. 오, 오케이. 하나는. 이거 왜 안 걸리는 밑에는? 밑에는 왜 안 걸리노? 아, 쌤, 이게 옆으로 와야 돼, 이게 옆으로. 참. 옆으로. 얘가 옆으로 돌려야 돼. 이 생각보다 안 쉽다고. 자, 해봐라. 요렇게, 요렇게. 요렇게. 아니에요?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? 그래, 봐라. 우리 했다, 이거. 이리 하는 거 맞아. 이 두 개나 걸려야지, 두 개다가. 두 개다가? 아, 여기, 여기 두 개가. 이렇게 어? 와야 돼, 이렇게. 와이프야, 두 개 다 걸려야지. 아, 그러면. 아니. 해보소. 요렇게. 아, 이제 됐다. 이제 옆으로 오네. 옆으로. 아, 생각보다 그 아쉽다고 이게. 옆으로. 참나. 바보 취급했네. 다시 끼울 때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. 저기 하나 더. 봐라. 생각보다 아쉽다고. 자, 다시 하나 더 해봅시다. 내보고 뭐 바보라 갖고 여기서 살피는 거. 옆머리가 떨어진 줄 알았지. 내 이 단순한 거 잘한다. 망치지 있는 거 있지. 한 단계만 올라가면 머리 헷갈릴 뿐다. 머리가. 아이고야. 할머니 말뚝 하나 박아갖고 이거 감는 거 하죠? 아이고 이거 하는 시간이 뭐 잡아갖고 이렇게 올리든지. 그래도 호텔인데. 여름에는 안쪽에 모상 틀어놔야 될 방도 돼. 아, 요게 해갖고, 뭐, 이거 아령도 들어 샀는데, 이래갖고, 요렇게 탁, 그러면은, 이 비닐이 반 접혀지 올라올 거 아니에요? 아이, 전문가 두 명 다 와, 예. 도구야. 감리도 있고, 견석품 두 있고. 우리 옆에 하면 피곤이요. 예? 저 울타리 만들어 놔놓고 개 이게 놀게 해놓고 안에 있는 집도 갖고 오고 막 그런 거. 개집이 이리 못 되는 거. 개집 치고로 완전 호텔급이냐. 염소로 차라리 키우고 있어. 개는 놔놓고. 아, 염소로 그래. 요새 염소값이 건값이라 해. 150만 원 해. 깐들이. 출발. 안 무거워. 안 무거워. 줘 봐라. 아, 진짜 요만하냐. 오, 뭐가 이리 크노? 그거 가라니까. 아니, 생긴 게 이게 뭐 이리 생겼노? 아니, 이렇게 생기던데. 이리 큰 거 처음 모르겠네.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생겼네. 나도 이런 거 처음 보는데. 아, 진짜. 와, 엄청 크네. 뭐라고 이게? 천마. 천마? 그 천마인데 그 하늘. 하늘 마라 사태, 하늘 마. 이 하늘에서 자란다. 삼촌 손바닥에 한번 얹어봐요. 삼촌 손바닥보다 훨씬 큰데. 그거 사진 찍으면 담배각을 딱 나누고 찍으면 그래. 이 딱 되는. 손바닥에 얹어. 이걸 딱 나갖고 지금 크기가 이 나타나는 게. 비교가 되니. 어, 그래. 와, 크다. 아니, 처음 봐, 이게 큰 거는. 네. 봐봐, 이런데, 씨앗이, 이봐. 어디? 주렁주렁 열렸구만, 이거 지금. 작네. 아니, 그니까. 저걸 안 해줘서 그러지. 이게 다 씨앗이 있던데. 이게 다 씨앗이라, 이게. 이거 봐. 달리, 이걸 몇 개 달렸구나. 많이 달렸지요. 이게 다 줄줄이 달린다니까. 주렁주렁.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 자란 거지. 공중 떴으니까. 엄청 크네. 자, 뚜껑 원래 이렇게 크다 아닙니까? 우리는 이거 큰데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. 그래. 아니, 그 가위로 자랐어, 당신. 손으로 잡지 말고. 이게 씨앗이었던가. 씨앗이었던가.
야, 자, 당신 작두봉도 성공했다, 야. 어, 성공했어, 그래. 어. 두 개 심어가지고, 뭐, 여섯 개. 한 열 개 따겠네. 예? 그, 아, 지금 요거 한번 재봅시다. 이거는 28. 그. 예, 이만큼이면은 그마 딱 여기 커트를 하는 게 낫겠다. 아, 그래, 그래. 지금 따위 박아놓은 커트 하죠. 예, 예. 그게 낫다. 지금 따위 박아놓은 커트. 이제 잘 됩니다. 예, 저 망치로 때리면 되니까 높이 맞추면 되니까. 이제 잘해. 진짜 자신감 뿜뿜이야. 초록은 그러면 노랑하고 뭐하고 파랑? 일단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한번 섞어보려면 흰색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여기 흰색을 넣으면 내나 이 색깔 나오겠지? 그게 좀 빨개지죠? 흰색을 넣으면 네이버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되죠. 네이버 아줌마야. 아저씨가 아니고 아줌마였어. 우리나라의 어느 학교의 미대 선생이 아마 이래나 갖고 그렇지 뭐 그딴 이름 하나 갖다 줘. 작품 명무제 이래 가지고. 예. 아 이제 가자요. 아니 요거 요거 남아 가 봤어. 시신에 좀 물이 너무 많은데 줄줄 흘렀어. 테이블이 딱 어울린다 생이. 그 테이블 깔아서 넣으면 되겠다. 그죠? 그러니까. 아니 앞에서는 내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소주 반병이 잘 안 먹겠다. 그런 놈인데 한. 이것만 바로 돼 있었으면 수분 쉽게 되는 일이었는데 기본을 갖다가 기본에 그래 기본에 충실했어야 돼. 그래서 아버지 에스나 당신도 일로 올라오고. 야 칠해놓은 노란색이 제일 예쁘겠다. 어 칠해놓은 노란색이 제일 예쁘겠다. 섬세하게 예술가의 손길로 해야지 사람이 참말로 석불 그 자체는 보네. 벌써 막 바닥에 막 벌써 못 잡고 예술가의 정신 그딴 거 필요 없어. 이거 버이 한번 버이 버이 아니 양말이 재밌지 않아? 그래 양말이 보이 꼭 보이게 신으라고 얘기해야겠다. 아니다 청바지 밑에 딱 신으면 볼랑 말랑 신고. 자 니가 니도 임플란트 하나 없으면 못 먹네. 망고도 안 자리 차지해라. 오늘 점잖아네 망고 니가 평상시에는 막 꼬이 꼬모 막 옆에 와 달라붙는데. 망고 이리 와. 망고 여기 있다. 자. 다 좋았다. 네. 그래도 밖에 안 나가서 난 저 밑에 밭에 그런 데 놓고 싶어 걱정되더만. 다리를 들어가 새끼를 보여주더라니까. 아이 그래 거기 며칠 전부터 거기 자꾸 나 썰레가 있더라고. 두 마리 다 낳고 그만 남겨가지고. 그런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도 안 부르고 저기 전혀 새끼 낳을 때라고 생각지도 안 했지. 그것도 아침에 내가 그거
우유 한 통 줬지. 소고기 그거 구운 거 줬지. 밥 당신이 놔둔 거 그거 다 먹었다 이거. 세 개를 싹 다 먹었어. 우유도 내가 제법 이만큼 많았었거든.